지난 8일 중국 후난성에서 치러진 중국 대학 입학 시험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끝난 학생들을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마치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장과 같은 모습인데요. 시험이 끝나자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맨 앞에서 전력을 다해 엄마를 향해 달려오는 한 남학생. 기다리고 있던 엄마와 포옹하지만 쿵! 바닥으로 넘어지고 마는데요.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뒤로 넘어진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엄마는 아들에게 괜찮다고 연신 말하며 웃어보는데요. 다행히 두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어느 나라나 시험장에서 마음 졸이며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엄마는 넘어진 것도 잊은 채 아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며 영상을 본 네티즌들에게 찡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